안녕하세요, 아데즈네입니다. 10월 초에 갤럭시 버즈 3 시리즈 새 펌웨어가 나왔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좋아졌다는 제보가 많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번엔 진짜로 차이가 있네요. 버즈 3 시리즈 쓰시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펌업부터 하시고요. 노캔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리 튜닝이나 주변 소리 같은 다른 부분들은 차이가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일단 노이즈 캔슬링 평균 수치부터 보면요. 버즈 3 프로가 이제는 버즈 2 프로보다 차음성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데시벨 평균이 무려 4데시벨이나 좋아졌고요. 이 정도면 누가 들어도 느낄만한 큰 차이입니다. 전 대역 차음성 기준으로는 에어팟 프로 2의 1데시벨 차이까지 거의 따라 붙었네요. 하이엔드 영역에서 1데시벨 차이면 체감적으로는 동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펌웨어는 오픈형 버즈 3도 노캔 성능이 좋아졌네요. 버즈 3 프로보다는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기존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주파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특히 저음 대역에서 차음성이 최대 20dB이나 좋아졌습니다. 초저음 빼고는 거의 버즈 2 프로와 동급 수준으로 개선됐네요. 그만큼 초기 펌웨어보다 엔진 소음같이 낮게 웅웅거리는 소음을 더 잘 잡아줍니다. 저음 차음성이 좋아진 대신에 중음 대역의 차음성은 약간 떨어졌는데요. 제 경험상 노캔 기술이 저음과 중음 사이에서 대체로 반비례 관계를 보이더라고요. 노캔으로 저음 차음성을 높이면 중음은 차음성에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음 차음성이 특히 좋은 버즈 2 프로는 중음에서 차음성이 크게 떨어지죠. 그래서 버즈 3 프로도 기존보다 중음 차음성이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버즈 2 프로보다는 훨씬 좋죠. 출시 시기의 차이만큼 제품의 기본 성능 자체가 더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에어팟 프로 2와 비교하면 이제는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죠. 특정상 저음은 버즈 3 프로가 약간 더 잘 잡아주고요. 중고음의 피크 성능은 에어팟 프로가 여전히 약간 우세입니다. 출시 시기의 차이를 감안하면 새삼 애플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지금부터 버즈 3 프로의 실제 차음성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이어서 오픈형 버즈 3도 주파수 상세 특성을 설명드릴게요. 버즈 3도 새 펌웨어에서 차음성이 미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일단 피크 성능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저음 차음성이 개선된 것도 실제 사용 시에 은근 체감되네요. 착용 상태에 따른 차이도 새 펌웨어가 일관되게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새 펌웨어는 특히 저음 쪽에서 피크 성능 개선이 큰데요. 오픈형 이어폰 특성상 실제로 착용하면 저음이 다 빠져서 체감상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음보다는 착용이 얕아질수록 차음성이 좋아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오픈형 이어폰은 이렇게 얕은 착용 상태에서의 차음성이 실제 체감 성능에 영향이 더 크죠. 한편으로 최근에 출시된 에어팟 4에 비해서는 여전히 다소 열세입니다. 중음 대역에서 차음 성능과 안정성 모두 에어팟 4가 우세하죠. 오픈형 이어폰의 노캔 알고리즘은 애플이 확실히 한 수 위입니다. 오픈형이 커널형보다 노캔 튜닝이 훨씬 어려워서 이 차이를 단기간에 좁히긴 힘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버즈 3의 실제 차음성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Zer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지금까지 버즈3 시리즈 새 펌웨어의 성능에 대해 살펴봤고요. 사실 무선 이어폰이 출시 이후에 펌웨어로 성능이 크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 버즈 시리즈는 출시 이후에도 펌웨어로 계속 크게 개선되고 있네요. 특히 오프형 버즈3는 저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소리까지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펌웨어로 성능이 좋아지는 건 분명 좋은 일이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제품을 무리해서 급하게 출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버즈3 시리즈가 출시 초기에 QC 문제로 아주 제대로 한바탕 했었죠. 펌웨어 개선도 바꿔 말하면 출시 전에 펌웨어를 충분히 튜닝할 여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출시일에 쫓겼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제품을 빨리 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처럼 사고를 쳐버리면 장기적인 브랜드 평판에 손해가 더 큽니다. 삼성이 이번 일을 계기로 너무 출시에만 급급하지 말고 소비자들에게 대기업다운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기를 기대해보죠.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